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3번째 방송입니다. 오, 와. 네, 허유로 MC 나오셨고요. 네. 조승원 MC 그리고 오늘 취재를 담당한 김민욱 기자.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오늘 방송 보니까요. 이 4대강 논란에 뛰어든 MB계 정치인들. 저는 MB계 정치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몰랐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네.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이재호 전 장관이 뭐 SNS로 4대강 얘기를 했고요. 네. 이재호 장관은 전부터도 4대강 관련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팩트체크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국회에서 다른 의원을 통해서 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죠. 네. 환경운동가 출신. 네. 그리고 또 사실 환경부 장관도 아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네.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 네. 사람이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수정원공사나 뭐 이쪽 해야죠. 얘기를 네. 해가지고 네. 문 엽시다 그래야 이제 보를 여는 거라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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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고요. 또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죠. 권성동 무소속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친박이에요 거기? 아 친이 의원. 아. 네. MB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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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치부 경력 6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저희 기사에도 언급했지만 조혜진 의원이라던가 그렇죠. 뭐 다른 의원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 주호영 네, 원내대표 MB 정부의 첫 특임장관 지내다 네. 네. 사실상 MB가 발탁했던 정치인이었다고 네. 해요. 섬진강 수해 사람. 현장까지 찾아가서 4대강 때문에 4대강 안에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취재 네.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발언 보니까 4대강 한 곳에서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발언도 했어요. 사실과 다른 발언이네요. 네. 보니까 뭐 당장 저희가 취재한 곳 영산강과 낙동강에서 4대강 때문에 4대강을 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죠. 네. 네. 근데 이 친 MB계 의원들 왜 이 4대강 논란을 점화시켰을까요? 글쎄 뭐 관심 좀 받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아직 워낙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좀 되신 분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사실 뭐 뭐랄까 MB 하면 딱 떠오르는 4대강 MB 네. 이걸 4대강 이런 식으로 워낙 바뀌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워낙 이제 많이 공격을 받았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거 딱 보고 나서 이거다 하고 이제 달려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4대강을 부정당하면은 마치 자아 정체성이 그렇지.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4대강 이꼬르 MB계 네. 뭐 이런 생각. 근데 MB는 사실 4대강 말고도 많은데 유산님 네. 자원외교도 그렇죠. 있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네. 보통 정권마다 이제 최고 뭐 이제 내세우는 치적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MB 정부는 역시 4대강 섭질. 예. 네. 토목 뭐 이런 거였다 보니까. 네. 좀 그렇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 이제 두 전직 대통령들이 다 지금 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라도 조금 그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김종인 대표까지 나섰단 말이에요. 사실 야당이 과거에 뭐 잘못된 역사나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자꾸 정당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참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오늘 방송 좀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민욱 기자가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진짜 뭐 상당히 많은 곳들을 다녀오셨던데 그러니까 제일 좀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가슴 아프다 싶은 분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그러니까 다 힘드시지만 특히 농민분들은 진짜로 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저희가 취재했던 피해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제 농민분들이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실 누가 더 심하다 덜하다를 따지기 어려울 만큼 그렇죠. 다들 좀 큰 피해를 입으셨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네. 1년 내내 그 하나 키워가지고 이제 출하시기 봐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들 대학 보내주고 다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다 못 쓰게 됐고 또 금강, 화류, 금산 같은 경우는 또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인삼농사는 인삼농사는 또 1년 짓는 게 아니에요. 7, 8년 정도 걸리죠. 네, 몇 년씩 져가지고 네. 6년근 이런 얘기 하잖아요. 6년근 준비하는 건데 네. 그게 다 썩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수자원공사 달려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까 보니까 샤인머스켓 포도도 나오던데. 샤인머스켓 저 사실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네. 장보기 할 때마다 예, 예. 너무 비싸서 망설여져서 아, 이 포도 말고 그냥 다른 거. 키로당 2,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비싸더라고요. 네, 비쌉니다. 네. 그 비싼 포도가 저렇게 다. 그 비싼 포도를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어요. 잠깐 잠겨있다가 이렇게 며칠 잠겨있다 나왔는데 포도가 다 썩은 거죠. 방송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섬진강은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피해가 난 게 아니었어요.
4대강 사업을 실제로 했네요, 섬진강에도. 네, 4대강 직접 연계 사업을 네. 통해서 섬진강에도 보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다른 사업 다 했습니다. 네. 강 파, 바닥 파내고, 네. 네, 그리고 제강 보강하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네. 뭐 생태하천 만들겠다면서 공사도 하고, 네. 이런 사업들을 다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일부러 한 사업만은 아닙니다. 네. 그 중에 일부는 원래 있던 하천 정비 계획 사업들이었는데 4대강에 포함시켰던 거군요.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킨 네. 거죠. 그래서 섬진강 4대강 사업 안 했잖아요 라고 말하기에는 좀 네. 어려운 면이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일단 보, 보 설치, 그 다음에 이제 준설 해가지고 강 깊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물을 좀 많이 채워놓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지점이었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강바닥을 파내면은 강이 깊어지면서 더 깊어지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니까 네. 뭐 비가 조금 더 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는 그렇게 큰 영향, 홍수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수리공학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4대강 보, 뭐 물론 금강과 영산강의 보들은 수문을 개방하고 있지만 네. 낙동강이나 한강의 보는 그렇지 않아요. 수문을 닫고 있거든요. 고정 보. 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가득 차겠죠. 근데 홍수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을 비가 오면 비웠다가 물을 다시 채우는 게 홍수 대비잖아요. 네. 근데 물이 항상 보가 닫혀 있고 물이 항상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게 홍수 대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보로 홍수 보에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라는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한강에도 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는 게 원래 댐처럼 수문을 개방했다 열었다 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보를 세워서 고정시켜놓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고정시키고 그 위쪽에 수위를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통 짓는 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홍수 조절 능력이라는 건 없는 거죠. 홍수 조절 능력이라는 건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비워놓고 비가 많이 올 때 그 집중적인 기간에 물을 가둬서 밑으로 한꺼번에 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기능인데 네네. 보에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원래. 그렇죠. 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죠. 홍수 조절 용량이. 네. 근데 MB 정부는 4대강 하면서 보 건설도 홍수 예방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네, 당시 4대강에 찬성했던 이제 공학자들이 말하기로 물을 가두고 또 가둬뒀다가 내려보내고 이게 이제 홍수 조절의 기본이다라고 네. 말을 하긴 했는데 뭐 댐을 세웠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보호까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보니까 보가 수문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수문으로 이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은 한 48% 정도. 네, 네. 나머지 절반 이상은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16개 보에 이제 길쭉하게 놓여 있겠죠, 보호가. 네. 그러면은 그 통계를 내봤을 때 그 길쭉한 보에 약 절반이 안 되는 48% 정도만 수문이 달려 있는 구간이에요. 네. 나머지 구간은 그냥 콘크리트가 막고 있는 거죠, 물을.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흐름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다. 네. 네, 그런 말씀들 하시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보 바로 상류 지역에서 곳곳에서 제방이 그렇죠. 물이 넘치거나 제방이 붕괴되거나 그런 사고가 났을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수압이 세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물이 많아지면은 평소보다 네. 더 센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게 이제 그쪽 4대, 주민들의 네, 주민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피해를 키웠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밑에 이렇게 그렇죠. 큰 돌을 네. 이렇게 깔아가지고 물이 이만큼 올라갔으니 밑에 쪽에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이 이제 넘치니까 위쪽에서 피해를 네. 보는 거는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네. 좀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직접 연계 사업을 했던 사실상 4대강 사업에 포함됐던 섬진강에서도 피해가 났고 네. 본 사업을 한 곳에서도 피해가 났고 네. 그러니까 섬진강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났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한 곳이라서 피해를 줄였다. 이 말도 틀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오히려 4대강 사업에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막아서 제방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섬진강 얘기가 좀 더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섬진강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충격받았던 건 그러니까 왜 갑자기 1800 톤에 가까운 초당 최대.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래요? 하루에 그 1억 톤을 쏟아부은 네, 거예요 네, 한꺼번에. 네. 네. 기본적 그러니까 댐이 홍수 조절하는 방식을 저도 이번에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비가 예보가 되면은 수위를 낮춰놓는다 미리.
미리 물을 빼서 미리 물을 빼고 네. 대비해야 되니까 네. 물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물을 이렇게 낮춰놓습니다. 비가 온다 그러면 물을 채우죠. 이제 문 닫아놓고 네, 문 닫아놓고 채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비가 올 테니까 이미 그렇죠. 강은 불어날 테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댐까지 물을 흘려보내면 피해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댐은 물을 가둬놓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섬진강 댐도 물론 이번에 비 피해를 대비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물을 좀 내려놓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섬진강 댐이 대비한 것 이상으로 많은 비가 온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매뉴얼 상에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수자원공사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규정대로 했다. 그리고 오히려 규정 이상으로 물을 빼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섬진강 댐은 196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65년에 만들어진 그 기준 그대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최고 제한 수위 그리고 홍수기라고 부르는 여름철 제한 수위 이 수위를 50년 전 기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기후 변화 심각하잖아요. 아, 그렇죠. 한반도도 그렇죠. 사실 장마란 개념이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거의 동남아의 스콜처럼 미친 듯이 퍼붓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오늘 출근길에서 보면 상암동 쪽 들어오는데 네. 갑자기 진짜 그 비가 그 우박처럼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전면 유리창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네.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오더라고요. 또 지난 몇 년간은 굉장히 가물었다면서요. 장만대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55년 전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네. 기후변 저희 취재 중에 이제 연락이 됐던 기후변화 전문가는 네. 아예 그 홍수 대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서 네. 좀 뭐 네. 유역 면적을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이 피해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섬진강 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실 홍수만을 대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댐을 쫙 비워놓고 그렇죠. 비 올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댐이 물을 채워서 되죠.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 되는데 섬진강 댐을 보면은 뭐 다른 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극적이었어요. 물을 네.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네, 네.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비가 안 오면은 겨울철에 물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진강 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목적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섬진강은 홍수 예방, 치수 그리고 용수 공급, 이수 두 가지 목적을 다 갖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뭐 평화의 댐이나 군남 댐 같은 홍수 조절만을 목적으로 하는 댐들도 있습니다. 네. 평화의 댐은 홍수 조절이라기에도 네, 뭐 명목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명목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정말 네. 내가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 돈 네. 성금 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평화의 댐은 직권 연장 목적이라고 네. 근데 명목상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네. 근데 섬진강 댐은 이제 이수와 치수를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댐이에요. 두 가지 용도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섬진강 댐은 중요한 게 농업용수 공급 을 주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섬진강 댐에는 터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칠보 치수구와 우남 치수구 두 개의 치수구가 있고 네. 이 치수구는 섬진강 댐으로 생긴 옥정호로에서 터널을 뚫고 산을 통과해서 동진강으로 올라갑니다. 동진강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서해바다로? 김제평야로. 네, 그러니까 호남 곡창지대에 물 공급의 상당수를 섬진강 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게 왜 그러니까 왜 굳이 거기 물을 따다가 글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동진강이랑 이제 뭐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또 수능 세계지리 선택 과목 세계지리 또 지리에 기종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김제평화에 이제 만경강과 동진강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런 강보다 장이 유량 자체가 적은 거죠. 뭐 농사를 엄청 줘야 되는데 수량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섬진강 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섬진강 댐 그 호수 안에는 우남재라는 옛날 섬진강 댐이 잠겨 있어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 만든 댐이거든요. 네. 섬진강 댐보다 작은 일제시대 네. 댐이 지금 거기 잠겨 있는데 이미 그때 우남재를 만들어서 우남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일제시대 때부터 섬진강의 물을 김제평화로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수탈을 위해서. 네, 애초에 네. 일본 일제의 미국 수탈 목적으로 이제 섬진강 댐이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제평화에다 물 대주고 거기서 쌀 생산해서 군산항으로 네. 해서 일본으로 빼간 네. 그 수탈의 역사가 남아있는 거군요, 지금. 그래서 섬진강 댐이 가두고 있는 물의 이용권 상당수를 한국 농어촌 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자원 공사가 아니라? 수자원 공사가 댐 관리의 이제 주체긴 한데요. 그렇죠. 그 용수의 권한은 또 농어촌 공사가 상당 부분 갖고 있고요. 네. 뭐 연간 한 7억 원씩 수자원 공사에 준다면서요. 네, 3억 톤 이상 네. 그 터널을 통해서 김제평에 공급을 하고 네. 그 비용을
7억원가량 주고 있다라는 이제 농어촌 공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 하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 김제평야에 물 대려고 우리를 희생시킨 거 아니냐. 물 더 빼놨으면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할 법하네요, 진짜. 네, 뭐 네. 확 빼놓으면 되는데 김제평화에 물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네. 계속해서 아, 좀 덜 빼볼까, 덜 빼볼까 네. 하고 있다가 왕창 오니까 홍수대비를 네. 제대로 못했다. 네. 이걸 이제 하류 주민들이 주장하고 계시죠. 네, 이 댐이라는 게 사실 뭐 비용 대 편익을 이제 생각해서 항상 건설을 하잖아요. 근데 홍수 목적, 뭐 예방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이제 댐을 거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수모를 피해가 있죠. 일단 예. 땅값 보상해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이 이제 계산이 되고, 편익이라는 건 홍수 예방 효과, 발전으로 얻는 돈 뭐 이런 돈들인데, 비용에서 이제 잘 계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이런 겁니다. 댐이 생기면은 호수가 생기잖아요. 거대한 거대한 호수가 생기면은 그 지역에 미기후라고 하는데. 작은 지역의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과수원들이 일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과실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수자원공사는 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하류에도 그런 이제 비용으로 계산이 안 되는 피해들이 그렇죠. 발생합니다. 네. 예를 들면 섬진강이 원래는 은모래강이었대요. 그러니까 모래를 섬진강이 은모래? 네. 은빛 모래가 굴러다니는 네. 강. 모래 위에서 이제 강이 흘러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장난치고 하셨다는데, 저희가 취재했던 곡성 지역의 섬진강은 그 강 옆에 수풀이랑 나무가 이제 가득하게 자랐어요. 모래가 다 사라진 거군요. 왜냐하면 섬진강 때문에 물을 가둬서 김제평화를 흘려보내고 하천 유지 용수라고 하는데 섬진강을 흘려보내주는 물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이 좀 많이 흘려서 모래가 쌓여있던 곳이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거를 전문용어로 육상화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지화. 네. 그러니까 모래밭이 아니라 그냥 늪처럼 되는 거죠. 뭐 이런 피해. 그리고 또 수량이 적다 보면 하류에서는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사에도 짧게 언급을 했는데 네. 제첩. 섬진강 명물 제첩. 지금 사실상 멸종에 다다랐다고 이런 기사들이 염수 피해 있더라고요. 때문에. 네. 거기서 제첩이 민물에 자라는 조개인데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죠. 아, 사실 이 4대강도 마찬가지지만 이 뭔가를 건설함으로써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 말고도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비용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늘 이런 문제에 부닥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제 시야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간척지 개발만 해도 그렇죠. 그 뻘을 메워버렸을 때 나중에 그 뻘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그렇죠. 가치가 네.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역시 그러니까 요즘 그 급격한 기후변화를 보면서 지구가 아프다 못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들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이번 취재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의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렇죠. 네, 4대강으로 네. 네. 4대강 자 4대강 보호는 홍수 예방 목적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건설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다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예전 MBC PD수첩에서도 했었죠. 6m의 네. 비밀. 76m의 6m의 비밀. 네. 뭐 불방까지 뭐 이제 당시 경영진들이 막아가면서 네. 고초를 겪었던 프로그램인데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이 결국에는 홍수 예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강을 파내면은 수심이 많아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런 주요 국가하천은 이미 그 공사를 하기 전에 백년빈도에 비해 대비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었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법으로 정한 충분한 홍수 예방 효과를 갖고 있었던 하천에 또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더 판 거죠. 땅을 판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미 법적으로 갖춘 홍수 예방 효과를 갖추고 있는데 왜 또 땅을 팠을까라고 보니까 배 띄우려고 했던 거다라는 결과를 내놓게 된 거죠.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은 국토부에서는 한 4m만 파도 될까요? 하고 청와대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가 무슨 소리야? 6m 파야지. 국토부가 찍소리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판 거예요. 보니까. 그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역시 당시 대통령. 예, MB죠 MB. 아무런 기술적 검토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6m가 결정됐다. 이 감사원 결과보고서의 결론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거기 지금 배에 다녀요? 얼마나? 네, 뭐 어민들도 계시고 네. 네, 나로 빼서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말했던 뭐 그 물자 운송을 뭐 대운하를 통해서 뭐 아니, 대운하는 사실 MB가 대운하는 초기에 접었죠. 그렇죠. 그걸 접고 나서 대운하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반대가 심해서 접었으니 뒤늦게 이제 추진한 게 그럼 대운하 말고 4대강 하겠다 해서
그래서 사대강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치수 목적이고 홍수 예방해주겠다. 공수 여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배는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해놨으면 네, 좋겠다. 알고 보니 네. 이제 준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를 건설한 것도 예, 수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물을 가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배가 다닐 테니까요. 그래서 건설한 것으로 이제 드러난 네, 거죠. 그때 항상. 경사 결과에도 네. 보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었다라는 결과가 지적이 네. 있었고요. 아무튼 왜 그렇게까지 배를 띄우고 싶으셨을까?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저 한강에서부터 저 어디야 저 낙동강 저 부산까지 네. 어? 배로 가게 하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운하라는 건 사실 육지의 폭이 좁은 곳. 네. 그래서 그렇죠. 배로 가려면은 삥 돌아가야 하는 곳에 만드는 네. 거죠. 대표적인 게 수에즈잖아요. 수에즈, 파나마 운하, 네, 파나마 운하 이런데. 이런 데다 만드는 건데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그린피스 환경 감시선을 타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2박 3일이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한강으로 이렇게 배 타고 부산 가는데도 한 이틀 걸릴 거 아니에요. 무슨 편익이 이렇게 돌아가나 그렇지? 이렇게 네. 가나 그게 그거 같은데 네. 차라리 동서를 가르지르는 운하를 만든다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서울 네. 한강 거슬러 올라가지고 강릉까지 운하를 뚫겠다 그러면은 아, 좀 뭐 그럴 수도 법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왜 부산까지 그렇게 운하를 놓겠다고 했는지 네. 이해가 근데 당시 기억이 나요. 대선 후보 당시였나요? 독일 가서 운하 보고 그 박정희 코스프레 하고 선글라스 끼고 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왔잖아요 당시에. 근데 아 정말 뭐 이번 취재하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독일은 우리나라랑 지형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 이렇게. 완전 바다는 네. 한쪽 면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내륙이니까. 네, 그 내륙 깊숙이 네. 또 산이 아닌 구릉을 따라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네. 그럼 운하를 놔도 뭐 그러겠거니 하겠는데 굳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부산을 배를 타고 그러니까. 가야 될 이유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4대강이 원래 대운하를 생각하고 하다가 국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뭐 접겠다 말로 하고 이제 뭐 6m 깎고 이러면서 결국은 4대강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운하가 되다만 강. 그러네요. 그런 표현 써요. 지금 운하가 되다만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4대강 저 MBK에서 재평가 얘기하는데 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열받는 게 화내면 안 돼요. 앵그리 승관. 앵그리. 아니 뭘 재평가합니까? 그 재평가라는 거를 지금 아니 10년간 재평가를 했는데 뭘 다시 재평가를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을 재평가했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 몇 번 했어요. 그거 네 번. 거기다가 현 정부 들어서도 환경부에서 또 TF 만들어가지고 또 조사했잖아요. 네. 하다가 안 돼서 지금은 또 뭐 무슨 위원회 또 만들어가지고 또 지금 10년을 재평가해서 재평가를 해서 나온 결론이 홍수 예방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라는 결론에 이미 여러 차례 실험까지 해서 나왔는데 네. 무슨 재평가를 하자는 얘긴지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 자 어찌됐든 이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을 또 일으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재자연화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복원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결국은 이제 숨은 몇 개 개방해 놓고 보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재자연화. 일단 원래 네. 망치는 거는 돈이 좀 덜 드는데 이걸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돈이 더 든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도 돈이지만 사실 보를 건설함으로써 또 보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그렇죠. 예, 철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철거와 수문 개방도 또 이제 처음 4대강을 만들 때처럼 편익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좋다. 철거하자. 그럼 철거하면은 지금 상태가 봤을 때 편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이걸 또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4대강 재자연화 복원을 주장 요구하시는 분들의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네. 김 기자 그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수위가 올라갔잖아. 어쨌든 준설하고 네. 보설치해서 평균 수위가 올라갔어요. 네, 네. 그게 좀 도움이 된 지역들도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은 농민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예를 들면 보에 수위가 차가지고 물이 올라가면은 네. 그 일대 지하수 수위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땅에 파이프만 꽂으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이프만 꽂으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공급이 쉬워지겠죠. 아. 근데 요새 많이 쓰시는 농법이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안에 이제 스팀을 쫙 넣어줘서 이제 수분 공급을 그런 식으로 작물을 키우는 농법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이제
좀 수분 공급을 많이 받은 작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겠죠. 네. 네. 근데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4대강 보 일대 주민분들은 그 혜택을 보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를 철거하면은 다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똑같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관정도 깊게 들어야 되고. 더 깊게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의 환경이나 또는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상관없이 이 보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민들 중에는 보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좋아진 분들이 분명히 있는 MB의 거예요. MB의 유산인 거죠. 근데 그런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은 이걸 다시 철거하고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기사에도 뭐... 그 비용, 그러니까 제자연화 비용 중에 일부 1조 원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비용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보의 수위가 올라오는 걸 감안해서 취수구를 만들어놨어요. 아. 근데 아. 보를 제자연에서 제자연하면 수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취수구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옮겨야겠네요. 네, 옮기고 다시 만들어야 네. 되는데 그 비용만 9천억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약간 이제 아이템이 저는 뭐 이제 두 번째 함께하는 겁니다만 좀 보면 좀 안타깝고 속상하고 좀 허탈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주제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번 취재 자체가 네. 보면서 그 뭐가 제일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그런 농작물들 다 상해버리면 사실 악취도 좀 심했을 네. 것 같고 네. 피해 지역들 다 돌아다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민분들께서 보호의 철거나 수문 개방을 반대하시고 계시다 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시설 투자를 해서 지금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반대로 보호의 철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취재했던 나주의 농민분들께서는 이제 보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보 때문에 본인들은 보 때문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보 때문에 수위가 높아져서 한 번도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이 없던 나주평화 넓은 뜰에 흙탕물이 가득 찼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득을 보고 계신 농민분들께도 보가 언제 다시 칼이 돼서 네, 칼이 돼가지고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이렇게 잘 길게 내다보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또 저희의 설명만으로 그리고 정부나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설명만으로는 전달되지 네. 않는 면이 있으니까 네. 그 점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큰 홍수 피해를 보면서 아, 좀 고급스러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굉장히 단기적인 시야로 만들어놓은 여러 구조물들이 우리에게 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기후변화는 지금 지구가 자체가 존망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급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해도 모자랄 마당에 지금 이미 관뚜껑 속에 들어가 있는 4대강 사업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재점화시키는 게 좀 소모적인 거 아닌가. 한국 정치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들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좀 안타까우셨던 다 모든 피해 지역이 다 속상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른 화계장터 물길 따라 화계장터 네, 네. 네. 거기가 완전히 다 잠겼더라고요. 네.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거기 계신 상인분하고 전화 연결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화계장터 지금 이제 재개장을 위해서 열심히들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옷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들 같은 경우에는 색이 바래버리면은 어차피 상품성이 없어서 버리셔야 되는 옷들 네. 너무 많아지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식기들 이런 거나 그 조리기구들 틈 사이에 이런 진흙 껴버리면 그거는 못 쓰거든요. 네. 다 버리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 이 실질적인 피해들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는데 빨리 좀 아, 이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복구 네. 지원도 잘 좀 이뤄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이번 여름 참 힘듭니다. 코로나19 네. 덮친 데다가 네. 또 큰 물피해까지 겹쳤는데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힘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예. 마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한 가지 빼먹은 얘기가 있네요. 우리 지난주 방송했던 박덕흠 의원 얘기를. 네. 화요일에 그 사실은 저희 박진준 기자가 네. 박덕흠 의원과 만났어요. 그 지난주 취재를 했던 네. 박덕흠 의원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그랬더니 자기가 사임을 결심했다. 오늘 오후에 국토위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국토위에서 사임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임하면서도 끝까지 이제 본인은 어떤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고, 억울한데, 당에 자꾸 피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죠. 사실 이 이해충돌 문제라는 게
뭐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정이나 청탁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지금 어쨌든 그렇죠. 지탄을 받을 소지들이 이제 생긴 거니까. 다만 저희가 또 바라는 거는 이걸 계기로 공직자들이 자기 이해관계와 걸린 사안을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재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이 기준이 없다 보니 손혜원 논란도 벌어졌던 거고 박덕흠 의원도 또 논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결정되는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취재했던 홍수 피해 지역이 박덕흠 의원이셨군요. 아, 네. 옥천 영동.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곳저곳 2박 3일 동안 그 금강 영산강 섬진강을 다녔는데요. 비가 그친 다음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탔습니다. 저보다 지금 카메라 뒤에 앉아 계신 최경순 선배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최경순 네. 기자.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집값 폭등 3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네. 집값 폭등 1탄의 주인공이 박덕흠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였죠. 네. 3탄에서도 흥미로운 얘기들이 또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집이 없어서 저는 눈물 자, 우리 지난주에 허이루 MC께서 보여주셨던 네네. 그 새로운 버전의 구독 좋아요.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평가해드리겠습니다. 못해요. 아니, 왜 그런 게 어딨어요. 하세요, 하세요. 예. 자, 여러분. 예,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좀 클로즈업해서 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